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입니다.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 방송 오후 4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공화당의 현실입니다.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 그리고 또한 코너 속의 코너 인지연의 러브레터 하나 시도해 보려 합니다. 정권은 가렴주구로 망하게 돼 있다. 가렴주구라는 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어린 친구들 경우에는 한자성어에 익숙지 못해서 가렴주구는 또 무슨 뜻인가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여러 명목의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백성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 그것이 가렴주구입니다. 부동산 가렴주구, 오늘 인지연의 포커스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 정당한 기본적인 권리, 재산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빼앗고 침략하고 강도와 다름없는 국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만신창이, 부동산 정책의 폭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교회를 탄압해서, 특정 종교 기독교를 탄압해서 방역 강화 조치라는 이치에 닿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방역 강화 조치를 유독 교회에만, 기독교에만 그런 탄압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특정 종교 기독교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빼앗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차별금지법은 또 어떻습니까? 성소수자라고 아름답게 지칭한 동성애자, 그야말로 동성애자의 본질이 뭡니까? 항문선교입니다. 에이즈를 창궐케 하는 항문선교의 장본인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동성애에 반대합니다라는 의견도 표명할 수 없게 만드는 자유를 침범하는 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마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그것의 연루자가 문재인과 귓속말하는 사이, 임종석과 친분 있는 사이, 그런 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이유로 검찰 흔들기는 이미 도가 지나쳤습니다. 지난주 화제의 신발이 화제였습니다. 신발을 대통령이 지나가는 카펫을 향해 던지게 하는 국민의 분노, 국민의 우라통 터짐을 대변한 정창옥, 우리는 열사라고 부릅니다. 정창욱님의 그 용감하고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탄압당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국민들이 시원하다, 대단하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했다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발을 던집시다. 우리 모두 신발을 던집시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강탈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향해 신발을 던집시다. 자유의 신발, 권리의 신발, 우리를 살리는 신발을 던집시다.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가신 백선엽 구국 영웅 장군님, 그분의 장례식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람 같지 않은 자의,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인권 변호사라는 자의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원순이라는 그자의 자살, 그자의 장례식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호화롭게 제대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국민의 열세로 밑으로 자살한 자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린 영웅, 구국 영웅 백선엽 장군님의 장례식, 청년들이 광화문에 백선엽 장군님 그대로 보내기 괴로워서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선엽 장군님의 광화문 분향소에 대해 벌금을 매기는 서울시, 백선엽 구국 영웅의 분향소가 불법이라고 벌금을 매기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나라가 뒤집어졌고, 나라가 우리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주일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서거 44주기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대표님 최고위원 총출동에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서 세워주신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표방하며 서거일 내내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이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의 재산권, 나의 자유, 당연한 듯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자유가, 그 권리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지금 끔찍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25일에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집회를 재개합니다. 그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7월 25, 725 태극기 집회, 그냥 그렇고 그런 태극기 집회로 만드시겠습니까? 가렴주구하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결집시키는 태극기 집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모시고 나오십시오. 모두 함께 하십시다. 모두 총투쟁하십시다. 달의 몰락이 멀지 않았습니다. 달의 몰락을 결정짓는, 달이 몰락해서 꺼져버리게 종결시키는 그런 7.25 태극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총결집해 주시길, 총단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에는 코너 속의 코너, 인지연의 러브레터 하나씩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러브레터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전의 러브레터 넘버원 총 4페이지짜리 편지문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올린 글이지만 그 공식 카페의 가입자는 불과 4,000명, 불과 4,000여 명의 글을 읽는 열성적인 유저는 불과 2,3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자님들, 더 많은 당원님들께 이 글이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에 목마른 우리 공화당, 높이 날아오른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입니다. 당원님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최고위원이 될 수 있었던 7.4 전국 대의원 대회가 18일이 지나는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제2기 지도부가 2주 넘게 3번의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우리공화당 당원님들께서는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조금이라도 충족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팔로우십, 따르는 그 정신, 그것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조국과 당에 충성해온 당원님들의 인내심과 충성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을 존경합니다. 또한 동시에 당원님들의 인내심의 한계, 초조함, 불안함도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자명한 현실입니다. 보이기에 한층 연령대가 젊어진 제2기 지도부, 1차 최고위원회의 때 감사의 인사, 2차 최고위원회의 때 최고위원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급변하는 시국 속에서 각종 행사와 투쟁활동이 있었고 그저께 3차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제2기 지도부입니다.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의 당원님들은 당장 무엇을 보여내라, 당장 보이는 게 없다, 당장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하거라, 이해합니다. 공보실, 대변인실을 총괄하는 최고위원,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제가 해낸 부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보고 드려 봅니다. 첫째, 중앙당과 당원님들과의 소통 채널 구축과 소통 인력 배치라는 저의 공약을 실천하고자 저는 공보총괄로서 최고위원, 제가 직접 소통 채널과 인력이 되어서 카페 지기와 같은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달한 공보사항들, 소통의 내용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 넘치고 넘치기를 바라실 줄로 알지만 현재의 1인 소통 인력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당원님들께서 전보다는 이 부분 개선되었음을 체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조직 부분에 있어서 당협 구성을 위한 당협 추진위원장 공모가 시작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사에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부디 공모의 내용과 절차와 마감 시간들을 숙지하시고 그에 입각해서 우리공화당의 전국 당협 체제 구축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후보로 나서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당의 조직을 갖추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따로, 자기의 인생을 걸고서 행동으로 애국심과 애당심을 증명하며 후보로 나서는 사람 따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애국과 애당은 입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내 삶을 걸고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재. 저는 제 수준에서 우리 공화당의 명망가, 실력가, 애국자 인재를 모시고자 변호사, 교수, 언론인 닥치는 대로 제가 눈여겨 봐온 분들과 만났고 계속해서 만나고자 저녁 식사 약속들을 잔뜩 잡아놓았습니다. 한두 번 만난다고 이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덥석덥석 오겠습니까? 지금 제2기 지도부에게도 시간과 순서가 필요합니다. 재촉도 좋고 건설적이라는 명분하에 쓴소리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 지켜본 지도부들의 활동을 되짚어봐 주십시오. 장례식도 가고 추모식도 가고 회의도 하고 최고위원회의도 가고
태극기 집회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단 한 명의 인력 추가는 거의 1년에 4-5천만 원짜리 인건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원님들께서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급 인력, 전문 인력, 애국자 인력 부르는 것에는 반드시 정당한 금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제 공약에 의거해서 법무부 강화를 통한 당귀기 관리에 있어서는 공식 카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제가 직접 당과 당대표님 음해에 관한 제보, 정보들을 즉각 법무국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변화사항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니터링, 제보 전달 부분의 인력 배치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직접 기꺼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채용의 문제는 철저히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에 몸을 담으려는 변호사 인력의 부재 문제가 있음을 알립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께는 굿뉴스, 기쁜 소식만을 전하고 싶은 제2기 지도부입니다. 가슴 뛰는 비전 제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실행 소식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불만, 불안, 불평, 지적질보다는 작아 보여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개혁과정,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보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다독이며 앞으로만 나아갑시다. 오해받지 않는 소통, 상세한 말씀 올리다 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유튜브 우리공화당 라이브 채널에서 인지연의 포커스 프로그램을 방영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시에 실시간 영상 라이브 약속 지키지 못한 점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공화당 채널을 구독도 좋아요도 공유하기도 해보지 않으신 우리공화당 당원님들, 공식 카페의 구성원들께서는 사실 이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화당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도 하지 않으시면서 당을 위한다는 건의만 잔뜩 하시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국가에, 당에 요구하기보다 내가, 내 자신이 국가와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해낼 수 있는 자생, 자립, 자강에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 올림.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 우리 공화당 유튜브 채널에 수요일 오후 4시, 5시 아닙니다. 오후 4시 인지연의 포커스 생방송 프로그램의 약속을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포커스,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에는 이슈들에 대한, 여러분들께 이슈들에 대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 코너 속의 코너,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께 드리는 사랑의 러브레터, 인전의 러브레터, 낭독 시간까지 그런 식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그 뜨거운 애국심, 애당심에 걸맞는 우리 공화당 사무처가 될 수 있기를 저 역시 최고위원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지켜보고 평가하고 앞으로 평가에 따른 그런 실천 행위도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